깜깜한 밤 자동차 한 대가 편도 8차선 도로를 질주합니다. 운전자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지만 차량을 멈추기엔 너무 늦었습니다. 지난 10월 광주시 우산동 무진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19살 최모 양이 차에 치여 숨진 현장입니다. 올 들어 이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지난 3년간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. 순찰차도 이것저것 많이 배치돼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줄어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. 4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순찰차들을 집중 배치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한 자동차가 시속 100km 달리는 도로입니다. 그렇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크게 납니다. 그래서 이 도로를 펜스를 높게 설치하면 보행자가 그냥 할 텐데 국토부 규정상 안 된다고 하니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결국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교통의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